Nice game to eat.작은 행복 해피머니 문화상품과 함께하는 롤마켓 2부. 네. 이번에는 일단은 롤마켓이 1부 2부로만 끝내고 다음에 이제 프로게임 아카데미 방송을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레이브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스포츠는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레이브즈 한번 어떤 챔피언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레이브즈가 최근에는 사실 약간 하향 곡선했지만 끊임없는 너프를 받은 챔피언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좋은 챔피언입니다. 원딜로서 입문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증가하는 진정한 용기 패시브가 있어요. 결국 아 그래요? 네. 맞딜에서 정말 강력한. 와, 나 지금 알았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이거. 패시브가 좋아요. 탱커형 원딜인 거죠. 오, 네. 오래 버틸수록. 그렇죠. 네. 전투 현장에서 오래 버틸수록 방어력과 마법 저항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딜을 안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딜 처음 할 때 그레이브즈로 시작하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원딜의 가장 기본적인 그 특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산탄 사격. 아. 산탄 사격이. 어? 동영상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네. 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라이엇이 좀 바쁠 수도 있으니까. 아닌데? 아닌데? 그럴 리가. 가수가 노래가 준비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응? 아니, 됐어. 있죠, 그렇죠. 렉 걸린 거예요, 렉 걸린 거. 이렇게. 야! 산타들. 라인전에서 라인전 미를 푸시하기도 좋고요. 그렇죠. 원딜이, CS. 원딜 유저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스킬 패턴. 그니까, CS 먹기가 좋아요. 네. 라인 CS 클리어하기 좋고. CS 먹기가 좋아서. 그 다음이, 연막탄. 연막탄.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는 너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막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야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레이브즈의 순간적으로. 실력을 보려면 연막탄을 쏘는 타이밍을 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리고 여기서 이속 감소되고 시야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녹턴 궁 맞은 것처럼. 네. 자기밖에 못 봐요. 그렇죠. 상대도 못 봐요. 녹턴 궁을 상대 날려놓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레이브즈의 연막탄은 상대도 안 보입니다. 자, 빨리 뽑기. 빨리 죽기. 앞으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지금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공속이 빨라져요. 대시를 한 다음에 공속이 빨라지고 거기다가 기본 공격으로 적을 명중시키면 스킬 재사용 시간이 1초씩 감소하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루난의 허리케인. 그렇죠. 이걸 가면 무한 빨리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루난의 그 그게 같이 파편도 포함돼요? 네. 저거요? 같이. 아 근데 왜 안 가지 루난을? 근데 안 좋다네. 루난이 별로 안 좋은 건가? 어 무한 빨리 뽑기를 할 수 있는. 지금 그게 패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처음에는 루나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됐어요. 무한 빨리 복귀를 할 수 있어요. 무고한 희생자 범위 데미지로 꽝! 뽕!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사거리 때문에 체력 없는 딸피를 전멸 후에 저걸로 막탈친 경우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이쯤 돼서 귀한타도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때. 제가 그레이브즈 컴퓨터 말고 랭겜! 사람이랑 랭겜이요? 솔랭! 랭겜을 한다고 형? 솔랭! 와 롤마켓에서 이제까지 역사상 랭겜을 해서 안 망한 적이 없는데 컴온! 지금 맞설 수 없어요. 굉장히 지금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슬라이 안 누르네? 이러면 이제 그레이브즈가 벤당하는.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한 명을 찾죠. 누가 있을까? 형 주니어랑 친추해주고 왜 저랑은 친추 안 해줘요? 네가 친추 안 하는 거였다니까? 그래? 네가 뭐였지 너? 레전드 인드라 어이. 짱새랑? 아 짱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사장님.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짱새가 요새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미드빵을 하세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짱새 같은 캐릭터는 더러워서 피하는 똥처럼 약간 무서워서 피하는 느낌? 똥인데 약간 무서워.
아주 짱새랑 듀오를 하라고? 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지. 미드빵을 하죠, 여기서. 짱새 부르라고? 짱새랑 듀오를 하라고? 재밌겠다. 사장님 표정. 이거 사장님 표정 한번 받아 지금 카메라 좀 앵글 좀 옮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짱새 들어와라. 사장님 표정 지금 한번 보여 드려야 돼, 시청자들한테. 아. 똥마카레 표정인데? 짱새 빨리 들어와! 여기서 짱새가 사장님이랑 안 한다 그러면 더 반전인데. 사장님 같은 사람이 안 한다. 친추가 안 돼 있대. 아 맞다, 내가 친추 지웠어. 아니, 나, 아 맞다 나, 맞다. 친추 지워, 친추. 나 차단하고 리포트 했어. 짱새랑 뒤로 세팔하고. 근데 리포트 해야 돼요. 저런 유저는 없어져야 돼. 아 이거 봐. 어 뒤지는 광입니다. 근데 아 여기 가지고 잠깐만. 근데 우리가 너무 방관하면 안 돼요. 리포트 할 사람은 빨리 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너무 방관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아, 네, DTD랑 갈래. 그래, DTD랑 갈래. 얘랑 가면 안 돼? 누구죠? 얘, 나랑 같이, 그냥 게임에서 몇 번 만나서, 나랑 같이 영혼의 듀오. 얘 지금 어디 있지? 얘가, 잠깐만. 거기서, 잔나랑 자르바는 잘해. 볼까요, 프로필? DTD는 과학입니다. 프로즌 사장이. 아 진짜. 프로즌 사야해. 여기 너무 냄새난다. 그냥 짱새랑 하죠 형. 그지 얘랑 아니야 얘 잘해. 진짜로. 아 이거 너무 냄새나는데. 냄새날 것 같지. 짱새 지금 친추 얘기하고 있는데 형 해주죠 여기 한 판. 짱새랑 해줘야 돼. 네 한 판 해줘요. 나 DTD랑 하면 안 돼? DTD랑 하면 안 돼? 아 짱새랑 해야 돼. 선생님이. 아, 너 차단 풀었는데? 오, 고마워요. 나 오빠 주는 거야? 오. 나림이. 고마워요. 짱새 차단했다고 차단 풀었는데? 잠깐만. 차단 목록. 잠깐만. 어? 나 풀었는데? 그래, 삼촌. 아, 사람들 참. 사장님 오늘 녹은 아이스크림 먹겠네, 끝나고. 없잖아. 형 왜 이렇게 차단이 많아요? 저 차단 네 명 있는데. 불운제는 많이 해야 돼. 그래요?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차단을 한 사람 수만큼 차단이 돼 있다 상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되겠다. 장세가 그게 안 되네. 네. 아 여기 있네. 어? 있네. 해야 돼요 형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네. 빼도박도 안 되는 자리에 있어갖고. 아이씨. 어디 갔어? 있다. 아 진짜. 짱새 예능감 살아있어서 자기가 그 부구를 수도 있는데. 내가 1픽일 거야. 아, 그래요? 자존심이죠 그것도. 들어와! 짱새야! 왔네요. 이걸 랭게임을 내가 얘랑. 근데 여기서 형이 그레이브즈로 캐리를 해버리면 짱새 데리고 캐리를 해버리면 그레이브즈가 진짜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짱새가 진짜 못하거든. 왜 사람들이 짱새랑 같은 팀하면 보험을 들기 시작할까요? 아니 나도 그래 그러니까. 너 해봤잖아. 아 미치겠어요 진짜. 걸렸어. 5픽이야.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와 쟤 진짜 아, 형, 무슨, 어디 가요? 게임 한 판 하는데 왜 이렇게. 아, 랭게임이잖아, 랭게임이잖아. 저는 이제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방송은. 또, 나림이가 갖다 준 거니까. 먹으면서? 네.
내가 돌아왔다. 그레이브즈가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원딜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광역으로 폭딜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레이브즈는 산탄사격이랑 궁극기로 폭딜을 넣을 수 있고요. 연막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평타 기반으로 평타를 얼마 잘 칠 수 있느냐인데, 빨리 뽑기 때문에 평타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원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 단점은 다 어중간해요. 그래요? 벌써 핵맨창에서도 벌써 트롤 예고. 아. 근데 괜찮은 게 최선을 다해도 힘들어. 괜찮. 왜 왜? 응? 탑이 겹쳤구나 지금. 그러지 마라. 서로 탑하기도 2픽 3픽이? 2픽이 가야지. 2픽이 선인데. 저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3픽이 실버 빵점인가봐. 5픽에? 아 5단계?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혜택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없어요? 밥 한 방에 꿀 좀 좀 더달라고 해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위에만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게임을 해야 되니까 짱새 보고 다치를 시키죠. 눈치 봐서. 어 혼란네 원대 뭐야 쟤? 리드? 아. 어? 화면 그냥 나갔네? 다행이다. 재밌네요, 브론즈.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겪어봐야 될 관문인 것 같아요, 저런 것도. 아까 전에는 내가 판테온하고 미드 1픽에서 판테온 했는데 아리를 딱 고르더라고. 그래서 투미드 가서 이겼어. 오. 야, 여기는 아이디도 범상치가 않아, 애들이. 말파를 살려달라. 그럼 뭘 죽이지? 제드를 죽이죠. 제드. 내가 돌아왔다. 정리하는 짱새. 짱새가 저런 거 되게 잘해요. 짱새의 서폿을 아마 소라카를 할 확률이 높아요. 아 오피를 서폿 하긴 할 텐데. 원딜이랑 소라카로 저쪽에서 하면 짱새. 어 할 게 없는데. 누누 그레이브즈랑 누누랑 진짜 궁합 안 맞는 거 알지? 왜요? 공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레이브즈도. 그래도 산탄사격 스킬딜 해야지 뭐. 그래도 누누 해야지. 망조합 중에 하나지. 뭐야 갱플 어디야? 또 뭐야? 아, 탈론 미드, 야 미드 탈론. 탈론도 킹화가 카운터예요. 그렇죠. 궁극기 이거 아카리랑 비슷하죠? 어? 저 닮았대요 저게. 은근히 닮았어. 진짜 나 닮았어. 미드 누누야. 네, 미드 누누 괜찮죠. 오히려 못할수록 조금 테크닉이 떨어지는 챔프가 좋아요. 눈은 워낙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사이온 같은 거. 사이온. 오, 야 진짜 자. 보기 힘든 거 다 보네 여기서. 와, 바깥에 어이그로 보기 힘든 거. 아, 블리츠. 짱새가 블리츠 한다고요? 와, 진짜 못 땡겨. 아니 근데 왜 굳이 사장님이랑 할 때 갑자기 더 꺼내지 이걸? 자기가 제일 못하는 서폿을? 아니지, 뭐 더 잘할 수도 있지. 근데 소라카 미포라 땡겨오기만 하면은 뭐 데미지는 확실하게 입힐 수 있겠네. 소라카의 카운터는 블리치가 맞죠? 그리고 맞아. 지금 보면
블리츠 짱새가 저 말을 들면 괜찮겠다. 아니야, 아니야. 형이 들든지. 지금 점화가 필요하거든요? 소라크한테 확실히. 그 형, 제가 스마트키 다 꺼놨어요. 자, 그레이브즈! 좋습니다, 진짜. CS 먹기도 좋고. 좀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 미드 소라카야. 어? 뭐야, 이게? 잠깐만. 미드 소라카네, 미드 누누. 이야, 정말. 진짜네? 진짜. 미드 소라카네, 미드 누누에요. 야, 여기 뭐. 예상할 수가 없어, 한참을. 근데, 이게. 형, 정화 들래, 정화. 소라카 아니라서. 됐다. 근데, 이 얼음 그 던지기랑. 네. 사일런스의 네. 사거리가 되게 중요해. 사일런스, 내가 얼음 던지기는 사거리 잘 모르고. 사일런스 사거리 650이야. 엄청 길기 때문에. 얼음 던지기가 사거리가 짧은, 600부터 짧으면. 사이언스 맞고 별부름 맞고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두 번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제가 누누를 상대를 해보니까 누누가 약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꾸준하게 상대가 피가 차는 애들이랑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를 때리는 만큼 피가 차는 애들이 있고 또 하나가 누누가 얼음 덩어리 던지는 거 하던 말던 한 방에 폭딜이 나오는 챔프가 있는데 소라카가 힐이 있는데 꾸준히 피는 안 차거든요. 얘가 쿨이 길어가지고 그리고 폭딜도 아니에요 사실. 그니까 누누 얼음 덩어리가 더 좀 상대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누누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얼음 덩어리가 짧거든 약간 내가 알기로. 근데 어차피 소라카는 폭딜로 원컵 내는 챔피언이 아니라 푸시하고 CS 차이 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누가 그 사일런스 맞던 말도 걸어올 텐데 사일런스 풀리면 빠지지. 그러니까 사일런스 E, Q 그 뒤로 빠지면 할 게 없어. 사일런스 맞고 별부를 한대 없고 사일런스 맞고 별부를 한대 없고 이거를 계속 하거든. 그래서 소라카가 라인전에서 라이즈한테 엄청 세. 라이즈? 네.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막 계속 하는 거지. 형이 또 공략됐잖아요. 니도 소라카. 나 63% 승률. 그 제가 방송하실 때 한 세 번 봤는데 세 번 다 캐리했어요. 63%? 운이 좋은 건지. 63%의 승률. 제 50은 55%인데. 200판. 200판은 63%. 200판이에요? 200판은 뽀록 승률이 아닌데? 브론즈에 통하나? 말도 안 돼. 내가 그때 1386점까지 그때가 1400이 되면 은장이 되던 시절이었어. 소환사의 시즌 2. 1386점이었는데 미드 소라카 한다 그러면 너무 막 트롤픽을 하고 우리 편이. 그래서 형 스마트 키 안 바꿔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바꿨는데 네. 미드 소라카를 버리자.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갔어. 진짜. 덤벼봐. 지금 미니 웨브는 괜찮으세요? 저랑 하고 나면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러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나? 이 정도면 있어요. 아 신기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왜? 그 윈도우 창에 보면 제어판에 마우스 정확도 항상 체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난데 홀성은 몰라요.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지. 와 진짜 맞추면서 하는 거지 뭐. 이 형은 전쟁은 칼로 해도 전쟁 나가서 이길 것 같아 다. 총 필요 없이. 대단하다. 장난칠 시간 없어. 와 와드 까는 거 봐. 짱새 와드 까는 거 봐. 짱새가 노포 유가드 전문이거든요. 보세요 저게 바로 낭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하잖아요.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돌려 쓰고 나눠 쓰는 건 너무 일회용으로 막 써버리니까. 잘 하라고 치는 거. 이 흘릴 시간도 없어. 자 지금까지 좋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짱새가 땡겨왔을 때 만약에 이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둘 다 탓할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레오나면 레오나 땡겨와서 미퍼 물리는 사이즈 딱 나온다고 지금. 근데 짱새 또 그렇게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레오나 땡겨오면 절대 안 돼. 레오나만 안 땡겨오면 돼. 근데 그래요?
자, 땡겨왔을 때 결과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돼! 오, 잘 땡겼어요. 뭘 잘 땡겼어? 아, 방금 좋았어. 각도 좋았어. 미니언 사이로. 글쎄. 굳이 1렙에 땡겨봐야. 그러네. 1렙이었잖아요. 저게 블리치병이라고 우선 땡겨요, 보이면. 어, 뭐야? 방금 뭐지? 빠르게 움직여갖고 캔슬됐어요, 평타가. 날라갔는데 캔슬이 되네? 네, 돼요. 모션만. 와드 박을 때를 안 박고 엉뚱한데 다 박아가지고 와드 없니? 보시. 왜 그 삼거리?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보시. 레오나가 언제? 야야야. 진짜 박았어. 다 썼어 와드 그만한 거? 오 말파이트맨.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 붙였네요. 저 레오나 땡기는 거 봐. 저 레오나 땡기는 거 봐 저거.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스킬로 잘하라고 치는 거 확실하게 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막탄 달아 해주고. 예전에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싸움이 여기 봐 소라카가 이긴다니까. 그러네요. 오솔키타 솔킬. 아 블리치 많아 다 썼어요. 어 시스 좋은데 형님. 없는, 아 박은 시스 많이 먹었어. 오늘 대충 그냥 시스 먹어야겠다. 지금 만화 없어 블리치가 이제. 근데 이렇게 미는 게 나아요. 요새는 도시 여보 움직이는 걸 써. 아 재밌어. 아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블리치 뭐해. 자 미포 뛰어야지 미포 뛰어야지. 근데 형 뭐 딱히 위험하지 않았네요. 미포도 약간 반응 느려가지고. 블리츠가 심상치 않지? 그래도 아, 그래도 뭐 아직은 패는 안 끼치고 있어. 그렇죠 아직까지 잘하고 있고. 자 미포 땡겼어요. 미포 땡겼어요. 미포 땡겼어요. 전병 모막 안 돼 너 맞았었다. 사탄 사격이 안 나갔다. 아, 안 되겠는데 내가 못했네. 이거는 내가 못했네. 그 형이 전멸 쓴 자리 있죠. 그게 딱 타워 밖에 1cm만 내 밑에 있었으면 타워 밖이었거든요. 때릴 수 있는 자리 딱. 아니면 내가 바로 그냥 정화로 풀고 딜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해. 이건 내 잘못. 이거는 뭐 가지? 흠나시죠 흠나. 이포 이거는 내가 잘못 짱스 잘했는데. 아. 원딜을 땡겨왔잖아요. 아. 거기다가 레오나가 정화 그 탈진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 나 정화 썼네. 언제 썼지? 아니 괜찮아요. 원래 원딜은 뭐가 걸리면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 그냥 누르면 돼요. 뭐든 풀리겠지 뭐. 뭐든 풀리겠지. 얼음 덩어리였군요. 얼음 덩어리. 아니 레오나구나 죄송합니다. 뭐야? 어여. 한단사기를 누르고 싶었어. 난. 저도 가끔 그래요. 브론즈 듀오가 진짜 무서운 게 어 블리치 미드 가요. 레오나 따라 올라가나요? 어 짱세 로밍도 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던 길 마저 갔어야 짱세야. 뭐지 나만 고립됐네. 엄좀 차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 죽였어. 아, 아. 시키르지가 오! 오! 장세 너 시키르지 사지 말고 내 옆에나 있어! 네, 워익이 체력 엄청 도망가고 있었는데 땡겨갖고 죽였어. 땡겨 지금! 땡겨! 아!
어, 신기하다. 아니, 어디 처음 본 건 있어가지고. 야. 미치겠네. 근데 저것도 기술이에요? 딱 그 타임에 가서 데스그랩을 하네? 쉬운 게 아닌데. 자, 폭딜을 넣을 수 있는 궁극기 씹었어요. 지금 땡겨오면 순간적으로 네 가지 스킬을 다 리퍼 앞에다 쏘면 돼요. QWER로 다다다다. 그렇죠. 그래도 좀 땡길 수 있는 각이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땡길 수 없는 각도에서 장세도 체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함부로 원래 자신의 그 쉴드를 믿고 한번 땡겼어야 돼. 어! 와, 장세 좋았어 각도. 어, 좋아요 견제형. 레오나가 저거 제대로 레오나가 뒤에 있어주니까. 멍청한 것 같나? 왜 뭐야? 운이 좋은 것 같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말파. 지금 그레이브즈가 할인 중이거든요, 50%. 아무도 안 사죠, 이러면. 어, 되겠어! 되겠어! 공쏘야!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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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각도 안 나온다. 마라보스 많이 달아, 형. 마라보스 많이 달아. 한 대만 더. 아, 아깝다. 보통 논계라고 하면은 주인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건데, 자기만 죽어요. 이게 뭐지? 저기 학살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게 그레이브즈가 미프한테 폭딜을 넣어서 죽이기 전에 레오나가 먼저 CC를 걸어요. 와가지고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어쨌든 딜이란 딜은 다 넣긴 넣었으니까. 이거 아직까지 템이 안 좋아가지고 딜이 안 나오는 거고. 아, 지금 지배하면 좀 애매한데. 그치? BF 사야거든요. 형이 지금 체력이 없는 거 아니니까 두 웨이브 먹어야 돼, 두 웨이브. 놓치지 말고. 괜찮아, 브릿지 있잖아. 전멸, 전멸. 어. 궁극기, 밑으로, 밑으로. 어, 브릿지 뭐해? 안 빼고!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집에 안 가면 이거 집에 잠을 자지. 집에 가야 되니까. 두누. 이거 어떡하지? 형 죽어, 형 죽어요. 형 왼쪽으로 돌아온다. 빼야 돼. 빼야 돼. 정글. 아, 폭발. 한 마리 두누. 이거 뭔가를 잡았다 그래. 오.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됐어, 됐어. 이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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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요. 이거 어떡하지? 피해프로 못 사는데. 아니요, 안 빼기 잘했는데, 결과적으론. 이거? 곡괭이라도 살까? 사야죠. 사, 그거 사고 신발. 신발. 이득이죠? 결과적으로만 나오면 돼요. 우리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무슨 과정이 중요해. 그렇지, 아니요. 아니, 이거 어쨌든.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월이 컴. 신성인! 월이 엄청 잘 커서 월끼리 3킬.